Times. 진짜 오랜만에 폴 길버트 모델입니다. 네, 블랙 앤 골드는 참을 수가 없고 골드의 서스테인은 무한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PGM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작년에 보고 올해 봤는데 여전하시군요. 아, 네. 아 그러네요. 네. 해가 바뀌고 처음 보네요. 네. 네. 지금 뭐 또 골드의 서스테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아시죠? 농담입니다. 네.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PGM 모델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리뷰를 하는데 네네네. 보니까 4년에 한 번씩 했더라고요. 2012, 네. 16, 20, 24. 진짜 4년 월드컵이야. 네, PGM을 월드컵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바네즈에는 원래 엔더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아이바네즈에서 그렇죠. 그냥 슈퍼스트레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재즈 쪽 기타도 그죠, 그죠.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라인업의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테크니컬 계열의 빅3를 이제 꼽을 수가 있죠. 아이바네즈 엔더서로 스티브 바이. 네. 스티브 바이, 조세 드리아니, 네, 그리고 이렇게 폴 길버트가 있습니다. 사실 한 명 더 껴야죠. 좀 조금 거기에서 떨어지면 앤디 티몬스도 있죠. 앤디 티몬스, 네. 뭐 약간 앤디 티몬스를 초절기교 계열로 분류하진 않으니까 뭐 비슷하기는 하죠. 앤디 티몬스는 그래서 약간 슈퍼스트랜 느낌이 아니고 좀 스트랜 느낌으로 맞아요. 시그니처가 좀 출시가 되니까 네. 거기랑 또 결이 조금 다르고요. PGM 시리즈가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PGM이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폴 길버트가 솔로로 이제 활동하고 월드와이드의 인지도가 예전만은 못하다 보니까 PGM의 그죠. 위상도 예전 같지가 않은데 미스터 빅의 폴 길버트는 진짜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 그죠, 그죠. 그렇죠. 그때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타리스트로서 살았었을 때 PGM은 전설의 명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는 스티브 바이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잼 시리즈를 좋아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잼보다는 PGM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체감상 그만큼 어마어마한 특히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가 되는 딱 그 밀레니엄 전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했던 아티스트와 모델이 바로 폴 길버트와 PGM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 처음으로 출시됐었던 시그니처는 무려 1989년입니다. PGM 100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라인업이 많아요. 그 PGM 시리즈가 100 나온 다음에 200, 300 나오고 301, 400, 500, 800 이렇게 나오고 스트랫 이외의 특수 형태를 가진 PGM으로는 600, 700, 900 등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죠 라인업이. 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한 기타는 PGM300이죠. PGM300은 진짜 뭐 그때 당시에 뭐 전설의 명기 같은 그 느낌이었죠. 300인가 보죠? 아 이건 3입니다. 3. 네, 300을 이제 오마주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00은 91년부터 14년 동안 출시가 됐고요. 어휴. 그래서 PGM 중에서는 최장수 모델로 기록이 되어 있고 폴 길버트 본인도 제일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PGM 300이 PGM 100과 함께 최초 출시 당시 스펙을 제외하는 20주년 리이슈로 다시 재출시가 됐을 정도니까 뭐 인기가 뭐 어마어마했다는 거겠죠. 지금 얘기했던 이런 라인들은 지금은 정규 생산 라인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PGM 300의 기조를 따른 PGM 3가 제가 이 책을 쓸 당시 2016년에는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도 정규 생산 라인에 있는지는 지금은 네, 확인이 안 되고 오늘 할 모델은 일단 3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할 모델은 PGM 50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2016년 당시에는 한정판 제외하고는 PGM 3하고 FRM 150 요 모델들이 이제 정규 생산 라인으로 이제 나오고 있었고요. 그만큼 이 PGM이라는 이 모델이 아이바네즈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한 시그니처 라인업이었는지를 뭐 알 수 있는 그런 뭐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설의 PGM 있잖아요. PGM 30. PGM 30 그렇죠. 예. 네. 333.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 300과 30과 3에 대한 향수를 가득 담아서 2020년에 333을 했습니다. 네. 333이었어요. 네. 네. 352만 9천 원이었던 333 모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20% 할인 행사로 진행을 했었던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PGM 80이었습니다. 80. 네, 선생님은 PGM 노케스터. 저는 내가 인도네시아의 왕이다. 이렇게 해서 88 이렇게 나왔었고요. 네, 2012년 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PGM 50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왔고요. 184만 9천 원 인도네시아 모델로. 근데 저는 이거 하드테일 처음 봐요. 네, 하드테일로. 아, 그러세요? 네. 그 원래 플로이드로 원래 하드테일 쓰잖아요. 네, 네, 원래가 사실 근본이 하드테일이죠. 약간
팔라 그러니까 하드테일 너무 부족해 보여갖고 다 이렇게 프로이드로 달아갖고 팔았나 봐요. 그래서 뭐 실제로 폴길버트는 하드테일 워낙 많이 쓰니까. 예.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하드테일 모델 좀 근본 은총 씨가 얘기하는 그 근본 스펙을 가지고 있는 PGM 50 이거,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한테 점수 많이 따겠는데요. 은총 씨는 이거 좋아하죠, 이런 거. 네, 것들. 근본을 좋아하죠. 아, 근본 좋아. 하나 달려. 네, 네, 네. 184만 9천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21kg, 두께는 45mm, 12 프렛 뒷둘레는 79mm입니다. 네, 바디는 아메리칸 베이스 우드 바디고요. 넥은 5피스 메이플 월넛 넥입니다. 헤드 머신에는 고도 MGT 락킹 머신 네네. 헤드가 올라가 있고요. 금장이 그리고 너트 43mm 너비,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EXL 110 모델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판은 로즈우드의 지판공열 반지름 400mm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미디엄 프레스의 프리미엄 프레데치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디마지오 픽업 세트인데 넥이 에어 클래식, 그리고 미들이 PGM, 그리고 브릿지가 에어 클래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APA 픽업 세트, 아파 픽업 세트, 아파, 네. 아파 호텔, 아파, 네. 그렇습니다. 노벨존 말고 이번엔 아파입니다. 아파. 저는 처음 보는 네. 조합인 줄 알고. 에어 클래식, PGM 에어 클래식, 아파 호텔, 네, 원 볼륨 5A 픽업 셀렉터 장착되어 있고요. 브릿지는 F106 브릿지입니다. 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뭐 전설의 명기니까. 네. 하프톤 확실하네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아무래도 첫 스트랫이 알바네즈였다 보니까 이 알바네즈에서 이제 험싱하면서 나오는 이 하프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것도 뭐 스트랫에서 주는 하프톤도 되게 매력적이지만 이때 요 이런 사운드 있잖아요. 뭐 요때 나오는 요 잔망스러운 이게 되게 좋아서 미들도 좋네요. 확 올라오네요. 요거는 제 생각에 픽업 높이 세팅 네.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구매하시고 나면 좀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잘. 옛날 소리. 옛날 하프톤.
오 옛날 느낌 진짜 잘 나는데요. 네. 아이 멋있습니다. 아유 좋다. 이제 마시아기 마시아기 이거 넓냐? 와 좋다 이거. 네. 하네 그냥. 네. 좋습니다.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요거는 그러면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네. 나누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기타도 락킹하고 폴 길버트라는 사람이 그 폴 길버트가 기타리스트이기 전에 락커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락커다. 너무 락킹하네요. 네. 저는 이제 블랙의 골드니까 골 길버트 이렇게 드릴게요. 골 길버트. 네. 골 길버트. 알겠습니다. 확실히 뭐 금장과 블랙의 조합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PGM의 원래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이미지 그 흰색에서 또 벗어나는 이 까만색의 이 너무 예뻐요. 느낌도 아주 예쁘고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옛날 그런 우리 향수에 좀 가까운 사운드가 많이 그죠, 나긴 그죠. 하지만 어쨌든 락 범용으로서 딱 그때 그 시절에 되게 다양한 톤들을 내줄 수 있는 정말 전형적인 맞습니다, 락 범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디 브라더 러버 리틀 보이라는 곡이 우리나라로 이제 처음으로 초판 번역에서 들어올 때 네. 만능 남자 네. 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능 기타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절 만능 기타. 네, 그 기타. 알겠습니다. 네.
뭐 그린 틴티드 60s 마인드, 초록으로 물든 60년대 마음.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8. 역시 디자인 많이 줄 줄 알았어요. 네네. 네, 총점 80.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8. 평균 점수는 79.33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PGM 50 같이 보셨고요. 저는 이 기타 추억을 가지고 계신, 사실 이거 진짜 정말 우리 또래? 그러니까 지금 40대 네. 이제 형님들 저도 이제 올해 40이 됐는데 네. 김은정 40이야? 벌써? 와, 뭐 이렇게 빨라? 이 40대 아재들이 이 너 보약 먹어야 돼? 보약 먹어야 돼. 정말 추억하기 그러니까 추억에 많이 젖을 수 있는 기타고 네. 그리고 미스터빅 같은 경우는 정말 팬들이 많았잖아요. 특히나 폴기버트 팬들 많으신데 요거 진짜 잘 나왔습니다. 진짜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는 게 안 믿겨질 정도의 만듦새라서 이거는 제 생각인데 방송 나가고 나면 이 프로기버트 찐팬이 벌써 이미 구매하지 않을까. 너무 예뻐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예쁘고 소리 좋고 그 시절 추억할 만한 또 맞습니다. 그런 모든 감성을 가지고 있는 폴기버트 PGM 50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은총 씨와 함께 또 팬더 팬더의 세계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팬더가 지금 세대 연속으로 있는데 뭐 기념 모델도 있고 커스텀 샵도 있고 하니까 네네. 아주 즐겁게 또 한번 은총 씨와 함께 팬더 투어 가보게 됐습니다. 마무리해 네.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